짜부짜부! 안녕하세요, 짝퉁 전문가 짜부입니다. 2월 14일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출시된 지 약 3개월 만에 짝퉁이 나왔습니다. 제가 구해온 짝퉁의 가격은 약 2만원 후반대이고 정품은 현재 네이버 최저가 기준 14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요. 비교를 위해 짝퉁 갤럭시 버즈를 하루 동안 사용해보고 제작한 영상이고요. 본격적인 비교 전에 여러분들 한번 시험에 빠뜨려 보겠습니다. 1회 둘만 덜렁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정품이고 뭐가 짝퉁인지 분간이 되시나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짜부의 3초 컷 3 2 1. 정답은 A가 짝퉁, B가 정품이었습니다. 외형만 잠깐 봐서는 2만원 후반대의 가격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퀄리티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과연 괜찮을지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굉장히 그럴듯하게 뺏겨놨죠. 우선 앞면 이렇게 버즈 폰트가 새겨져 있는데, 저번에 비교했었던 그냥 갤럭시 버즈 짝퉁 제품은 빛의 비차도 그냥 은색으로 반딱거렸었는데요, 이번 플러스 짝퉁은 빛에 비쳤을 때 이래 둘 다 무지개 색깔로 반딱반딱거립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짝퉁은 만져보면 그냥 프린팅처럼 이래 그냥 민둥민둥하지만 정품은 양각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굴곡과 입체감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옆에 버즈 프린팅은 확실히 다른데, 이게 페이크 포인트인지 아니면 내수용과 수출용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박스의 나머지 부분들도 1대1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완전히 똑같고요, 뒤통수 왼쪽 역시나 입체감의 차이가 있네요. 위쪽 꼭다리 색깔이 살짝 다르고, 마지막으로 밑부분입니다. 두 번째, 구성품. 일단 박스를 까보면 박스 딱공에는 이래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두 제품의 판매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고요. 그 안에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작은 박스 안에 정품은 이어팁 두 세트와 USB-C 타입 케이블이 군대 간물대처럼 잘 정리되어 있지만, 짝퉁을 까보면은 구성품은 똑같이 이어팁 두 세트와 USB-C 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지만 안에 지 멋대로 쑤셔놔가지고 엉망진창이네요. 세 번째, 케이스. 본격적으로 케이스와 유닛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케이스의 색상이 확실히 다르죠. 정품은 새하얀 느낌이 더 강하지만 짝퉁은 살짝 누런기를 띠는 아이보리 색상이 더 가깝고요. 짝꿍의 삼성 로고도 자세히 살펴보면 폰트의 굵기나 색깔, 그리고 만져봤을 때 정품은 양각에 의한 굴곡이 있지만 짝퉁은 그냥 맨들맨들합니다. 빌드 퀄리티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둘 다 주둥이를 앙 다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품은 틈새 공간이 아주 작지만 짝퉁은 딱공을 덜 닫았나 싶을 정도로 유격이 존재합니다. 이래 같이 놓고 보면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충전 시에는 요게 인디케이터에 불빛이 들어오는데, 정품은 이렇게 깔끔하게 불빛이 나오는 반면 짝퉁은 색깔도 다르고 어두운 곳에서 보면 내부가 반투명하게 보이는 시스루 인디케이터입니다. 뒷면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면은 힌지에서 아주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정품은 아주 견고한 느낌이고 대부분의 각도에서 고정이 가능한 프리스탑 힌지이지만, 짝퉁은 아주 경박한 느낌이고 고정도 양끝 부분에서만 가능하네요. 그리고 최대 주둥이 개방 각도가 정품은 약 100도이지만 짝퉁은 그거보다 더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찾은 마지막 차이점은 충전 단자 부분인데, 정품은 단자 두 개의 색상과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짝퉁은 둘 다 똑같네요. 두 개의 충전 케이스가 각각 호환되는지도 궁금했지만, 예전에 짝퉁 에어팟을 정품 케이스에 잠깐 끼워봤다가 폭발한 경험이 있어서 실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번째, 유닛. 일단은 자력 테스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해봤을 때 확실히 느낌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정품은 자력이 꽤 강하게 느껴지고 엄청 시게 흔들어 제끼지 않는 이상 잘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짝퉁은 자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흔들었을 때 잘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닛의 터치패드는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요, 특정 각도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정품은 하늘색이 더 강하고 짝퉁은 보라색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밑쪽에는 이래 군형이 하나씩 뚫려있고, 위에를 보면은 정품은 군형이 하나 더 있지만 짝퉁은 없네요. 그리고 안쪽에도 정품의 군형이 하나 더 많습니다. 이어 팁을 한번 벗겨보면
둘의 스피커 모양도 아예 다르네요. 두 제품을 착용해봤을 때의 느낌은 정품이 확실히 더 안정적이고 꽉 차는 느낌의 착용감이지만 흔들어봤을 때 둘 다 잘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음질. 음질 부분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거니와 워낙 취향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정품은 깨끗하고 선명한 그리고 다소 플랫한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짝퉁은 공간감과 베이스 부분이 강조된 대신 음질이 꽤나 뭉개지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통화 품질. 짝퉁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 짝퉁 수준 리얼 실화냐?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정품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 정품 수준 리얼 실화냐?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일곱 번째, 기능. 우선 저는 아이폰을 사용 중인데요, 정말 고맙게도 갤럭시 버즈 플러스부터는 애플 앱스토어에도 갤럭시 버즈 어플이 생겨서 100%는 아니지만 버즈의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품은 어플에 연결해서 주변 소리 듣기나 이퀄라이저, 터치패드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과연 짝퉁도 가능할까요? 어플을 켜서 짝퉁을 연결해볼라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짝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플이랑의 연동은 불가능한 것 같네요. 하지만 터치패드를 이용한 간단한 조작은 가능한데 정품과 마찬가지로 한번 터치하면은 재생이나 일시정지, 두번 터치하면 다음 곡 재생, 세번 터치하면 이전 곡, 길게 눌렀다 떼면은 이래 시리가 소환됩니다. 그 다음으로 배터리 부분에서는 정품은 공식 스펙 기준 풀 충전 시 약 11시간 재생이 가능한데요, 짝퉁을 하루 동안 사용해본 결과 약 30분당 10%의 배터리가 소모되었고 따라서 풀 충전 시에는 약 5시간 정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선 충전 실험입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당연히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정품을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보면 충전을 나타내는 불빛이 들어오죠. 이제 짝퉁을 무선 충전기 위에 올려보면 짝퉁 역시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합니다. 자, 이래 비교가 끝났습니다. 두 제품의 가격과 기능 차이가 꽤나 크기 때문에 만약에 짝퉁을 잘못 구매하시더라도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 짝퉁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제 정보에 의하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구현한 짝퉁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짝퉁에 들어가는 칩으로는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한계이고 그로 인해 새로운 칩을 장착한 모델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품이 나온다면 한번 비교해볼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짜부짜부.